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박력홍입니다.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ouse is built 수동으로 썼죠. 자, 시간의 부사절. 이 집이 지어지게 될 때. 자, all the steps 주어죠. 자, of the process까지. 자, 모든 단계. 자, 단계 아니고 단계죠. 아, 너무 많이 했으면 목이 쉬었습니다. 자, 단계인데 of the process 과정에 대한 모든 단계들이 자 복수예요. 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자, 의무를 나타내죠. have to be 돼야 되는데 또 비동사 뒤에 또 수동으로 걸었죠. 그래서 consider도 돼야 돼. 고려 돼야 된다. 자, before 모전에 construction starts 건축 이 시작하기 전에. 자, otherwise 이거 빈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otherwise는 여기서는 if 나시에요. 해석상 만약 고려되지 않는다면 뜻이에요. 자, 연어는 could 동사 원형. 자, wind up 결국에 end up이랑 똑같죠. 다음은 결국. 자, installing 전치사 뒤에 up 때문에 ing 썼습니다. 설치 결국에 설치하게 되는데 문을. 자, 그리고 나서 then finding. 자, end up이랑 똑같아요. up 생각됐다고 보시고 결국 발견하게 되는데 냉장고. 그 냉장고가 자, on to는 will 하시죠. fit 맞지 않을 것이라고. 자, fit through는 됨이 말하는 건 문. 자, 문을 통과해 가지 통과해서 꼭 맞게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망했죠. 문 뜯어낼 수도 없고. 자, 유사하게도 여기서도 빈칸은 두 개 나왔죠. 지금 너의 건강 계획. 자, 너의 건강 계획은 자, have to도 동사 원형. 자, be 돼야 되는데 또 똑같이 쓰죠. be considered 되어줘야 돼. 고려되어야 돼. 자, 함께. 자, as a whole이 더 중요해요. 자, as a whole 이게 빈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 전체를 보고 계획해야 돼. 자, instead of 뒤에 명사 들어갔죠. one piece at a time. 자, 하나의 조각 하나의 조각 조각을 at a time 한 번씩 보지 말고. 자, your chances 기회죠. 기회. 자, 너의 기회인데 자, of sticking to a health improvement plan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고수하는. 자, 고수한다는 말은 유지하다는 뜻이겠죠. 고수하는데 건강 개선 계획을 유지하려고 하는 너의 기회는. 자, 그다음 동격이에요. 땡땡. 자, 올바르게 먹기 정기적으로 운동. 자, 혹은 담배 끊기 같은. 자, 이런 세 가지 예에 뭐죠? 기회는 기회들은 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기회들이 다시 주어가 되고 여기까지 다 삽입절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법상 주어야 되는 거에서 R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어 여기랑 일치. 자, R higher 더 높게 돼. 왜? 자, 만약에 네가 집중한다면 focus on 뒤에 명사 들어가죠. 너의 전체적인 health의 명사. 전체적 건강에. 아까 홀이란 단어랑 마찬가지예요. 오버럴이랑 아까 베프쳤던 홀이랑 똑같아요. 전체적인 건강에. 자, 레덜데 뭐보다 자, 단지 데스크 임무. 자, 임무인데 at hand은 손에 쥐어진이죠. 손에 쥐어진 임무에 그러니까 개별 요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 Think about 해라. 생각해라. 사물을 어떤 사물이냐면 that you can do.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 to improve는 또 to 부정사 부사죠. 개선 또 안 들어가네요. 자, 개선시키기 위하여 너의 건강을. 자, 그리고 how they fit together. 자, 의문사 어떻게 그들이 fit together 꼭 맞아 가는지를. 자, 그리고 each act 각각의 행동들은. 자, 여기서 명령문 엔드죠. 그러면 그러면 뜻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 너가 생각해 본다면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너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이 개선 사항들이 things가 자 맞아 들어가는지를 할 수 있다면 계획한다면 and 그러면. 자, each act 주어예요. 각각의 행동은 또 will 동사 원형이죠. 강화. 자, 강화시켜줄 건데 모든 것 다른 것을.
자소 대생략 어떤 다른 것이냐면은 you are trying to do 너가 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또 긍정 요소가 들어가니까 reinforce란 단어도 긍정 요소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요 소재를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계획을 해라.